안녕하십니까. 정영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군 왕건 사회의 종교를 아십니까 하는 주제로 단군 시대의 주 종교가 어떤 종교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환웅으로 추정되는 공공 세력은 요임금의 수도인 평양에서 왔기 때문에 고조선의 수도도 평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을 공공이라고 추정하게 된 문헌적 자료가 바로 삼국유사 황룡사 구충답조에 나오는 바로 이 얘긴데요. 자장 스님이 문수보살한테 신탁을 받았다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이 공공의 족속자는 같지 않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라는 동의공공과 연결되는 진한 세력에서 사카족과 연결되는 변환으로 정치 주도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동의공공이라고 할 때 공공세력을 제가 환웅으로 추정했고, 오늘의 주제인 단군시대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서 있어서도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면 단군 왕건 사회의 주 종교가 칠성 신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공공이란 존재는 사기 본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임금 말년에 순이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에게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시켜서 북적을 교화시키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유릉이 공공이 이제했던 유릉이 바로 지금은 북경 북쪽 65km 지점에 있는 미륜현 연락천 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밝혀졌고요. 그 북경대학교 역사학계에서 이미 그 발굴까지, 공공성을 발굴까지 마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이라는 세력이 사실 중원에 있었을 때 상당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자 규도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물가에 사는 사람의 7알, 육지에 사는 사람의 3알이 공공에 속했고 그는 하늘의 세력을 타고 천하의 요충지를 제압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보면 공공이 중원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 북경에서 북쪽으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미루는 연락촌에 와서 공공성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산이, 뒤에 보이는 산이 운봉산인데, 여기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안 찼지만 미륜수거라고 해서 여기에 여름에 물이 가득 차고 이 가득 찬 물을 북경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이 지도에서 보듯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북경대에서 간판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역으로 공공이 중원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살았던 거죠. 바로 그 공공성 앞에 흐르던 강이, 공공성 앞에 흐르는 강이 지금 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하가 청나라 이전까지는 조선하였다는 것이 최근에 문헌 자료에서 밝혀졌고, 그 문헌 자료는 바로 송나라 때 편찬된 무경총여와 완기공 행정록이라는 책에 보면 바로 이 조화가 조선하였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공공이 이주해와서, 동북쪽으로 이주해와서 처음 살고 있던 바로 그 지역이 조선이라는 명칭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게 중국 역사 지도점에서 나오는 지도인데, 공공이라는 세력은 황하의 만곡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원이라고 할 때 가장 그 중원의 핵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공공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들이 북경 북쪽의 공공성 유지로 이주해 왔다가 동쪽으로 확산되면서 단군왕건 사회가 펼쳐지지 않았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새롭게 추정하는 우리 고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웅의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 그러니까 공공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들의 종교가 바로 칠성신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단군조선의 신앙을 알려면 첫째로 한웅 세력으로 추정되는 공공적인 문화여성을 잘 이해하면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둘째는 암각화나 알타에 보이는 육판 암각화로 추정할 수 있고요. 셋째는 우리 민간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이 칠성 신앙이었다는 데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법전자에 그러니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되었는가를 추정하는 그 자료인데요. 갑골문에 보면 두 손으로 위에 있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인데, 이 글자가 변해서 법전자가 되어 있는데, 중국의 미술사학자고 역사학자인 왕대유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법전자는 네모난 단에 나무 기둥을 세운 형태인 공자에서 비롯되었는데, 왕대유는 이 전자는 공공족이 자신들의 재단에서 하늘의 뜻을 기록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을 섬기며 천문을 관측하는 기록이 권위를 가진 데서 법전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세력이 중원에 있으면서 하늘을 모시고 하늘을 떠받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관측하고 하늘을 관측한 자료를 모아놓은 거기에서 법전자가 나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공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밭들공자,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사람들은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공자가 보면 쌍수 거동 위공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갑골문에서 두 양손을 표현하는데, 이 두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공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를 받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공자가 뭐냐 하면 소도에 있는 신성한 공간에 나무를 세워놓고 하늘을 섬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공공족이 자기네 족단을 나타내는 휘치인데,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태극기와 비슷한 건데, 이 공자를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태양과 구렁이를 표시한 것을 가지고 자기네 족단을 나타내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 공자에서 밭들 공자하고 관련돼서 공공적인 문화를 이해하면, 이 무당급자도 바로 공자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공공족들이 중원지역에서 살 때 만들어 놓은 문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하문명을 얘기할 때 바로 그 신석기 시대 중기부터 후기까지의 황하문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공공족인데, 그 앙소채도 문화라고 해서 채색 도자기에 나오는 문자 부호가 있는데, 부호 중에서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은 칠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바로 북두칠성을 나타내는데,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바로 십자가 갑골문 이전의 종원 앙소문에서 이미 나타나고, 이것이 갑골문 단계까지에서도 십자가 칠자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갑골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것이 갑골문인데, 갑골문에 보면 이쪽에 있는 것이 11기사석이라는 글자인데, 바로 십자를 칠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을 칠자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갑골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십자를 칠로 읽어서 칠일기사석이라고 이렇게 읽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공이라고 하는 공공이라고 할 때 공공족이 공자를 받들던 사람들인데, 이 공자에서 바로 무당문자가 나오는 거죠. 신성한 땅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갑골문에서는 이 무자를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도 표시하는데, 이거는 바로 공자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죠. 공자를 합쳐놓은 데서 지금 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공공족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중국 금문에서는 금문이라고 하는 거는 청동기에 청동기에다가 글자를 써놓은 건데 금문에 보면 삼신산 위에 지금 공자가 있는데 이 공자하고 바로 무자하고 지금 앞에서 연결된다고 했을 때 우리 고조선 청동기에 보면 우리가 팔주령이라고 하는 데서도 보면 여기 가운데 십자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를 태양망으로 읽어서 태양인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서 가르치는 십자는 하늘의 중심에 있는 북극성을 가리키고 십자의 중심점에는 북극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고조선 시대 청동기에도 보면 이러와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여긴 하나의 구멍이 뚫려 구멍이 안 뚫렸는데 만약에 이것을 군형을 뚫린 듯 나무에다 세우고 십자로 꽂으면 바로 이런 형태의 무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이 두 가지는 고조선 단계에서 제사장들이 하늘 섬기든 북두칠성을 섬기든 의례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삼국지 한조에 보면 소도라는 내용인 소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도 우리가 지금 하는 소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신성한 숲에는 숲에다가 커다란 나무를 세워놓고 북과 방울을 달고 귀신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 저 섬기는 사람들을 천군이라고 했는데 이 천군은 단군의 다른 표현이고 그렇다면 단군이 신성한 소도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하늘을 섬겼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바로 무당이라고 하는 재성일치의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단군신화를 나오는 환웅을 공공이라고 봤을 때 이들이 칠성신앙을 했고 이들은 중원에서 있었고 이들이 동북쪽으로 와서 마을을 통해서 한반도로 확산됐다는 것을 종교문화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유신앙인 칠성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 하면 유라시아 문명사에서 환인천재 독자적인 종교문화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흔적들이 고인돌에도 보이고 남각화에도 보이고 중국하고 다른 독자적인 천문도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절에 가면 칠성각이 있는데 이 칠성각도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에 놓고 우리 사찰에만 지금 칠성각이 있는 것만 해도 한민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칠성신앙을 해왔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칠성각의 주전이 북극성이기 때문에 북극전 혹은 북극보전이라는 역칭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칠성이 주행하는 이 가운데가 십자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중심점에 있는 것이 바로 북극성이라고 해요. 북극성을 인식했던 북극성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칠성 신앙으로 말할 때 사실은 북극성 신앙이고 그러한 것이 북극대전 신앙으로 해서 일본 천황가들이 천황이 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문화적인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고인돌에도 보면 지금 북한에 있는 고인돌인데 평양이 북한에 있는 고인돌인데 고인돌에도 보면 이렇게 칠성이 늘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칠성이 바로 고인돌을 만들었던 고조선 주민들의 신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고인돌 같은 경우는 큰 돌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고인돌을 만들 때 꼭 그 칠성을 그렸다고 이제 새겼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고인돌 시대에 칠성 신앙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가 땅속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이것인데 이것은 땅속에 묻혀있던 내용인데 충북 청원군 아등이 마을 고인돌에서 고인돌 옆에 묻혀있는
한석에 칠성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고인돌이라는 것이 노출된 고인돌이 아니고 땅속에 묻혀있는 돌에도 칠성 신화는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고인돌에 있는 칠성들이 단군왕검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윷판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북두칠성이 사계절을 일주, 1년 일주하는 것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의 방향으로 오면서 도형화하면 윷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윷판도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칠성신앙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 민족이 칠성신앙을 가장 오래된 신앙으로 신앙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북두칠성이 일주하는 것을 이렇게 사계절에 일주하는 것을 하나의 도형으로 나타내면 윷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전국에 보면 산에 가면 바위에 암각화 중에 이 윷판 암각화를 그려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이 충북 영동 천태산에 있는 거고 오른쪽이 안동 인동면 수곡리에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바위에다가 육판을 그려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자료들은 실제로 전국에 있는데 익산 미륵산에도 있고 남원에도 있고 보시면 안동시에도 있고 안동에 있는 이런 또 포항 칠포리라고 하는 데도 가면 육판암각화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중심을 북극성으로 인식했을 때 그 북극성 주변을 도는 것이 바로 칠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실제로는 북극성이 눈에 확 띄는 것이 아니라 칠성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우리는 늘 칠성님 하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운주사에 가보시면 이렇게 돌로 칠성을 그려놨는데 이것도 보면 운주사 같은 경우도 불교와 인간신앙이 합쳐진 건데 이때 보면 운주사에도 보면 그 하늘의 중심에 칠성을 이렇게 그려 돌로 해서 그려놓은 거를 만들어 조각해 놓은 걸 알 수 있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 민족이 북극성 신앙, 칠성 신앙이 강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또 뭐냐 하면 우리 흔히 칠성판을 지고 저승에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우리는 원래 하늘의 중심인 칠성에서 정신 영이 내려와서 화신하고 있다가 죽으면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조선 왕가의 그 관인데 그 관에도 칠성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죽음을 표현하는 말 중에 칠성판을 지고 간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칠성신앙의 그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칠성에서 내려와서 돌아가실 때는 칠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칠성판은 이렇게 다 많이 지금 조선시대 칠성판이 많이 남아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피라미드 북쪽에 신전을 짓고 파라오 조각상을 만들어 북쪽으로 세우고 그의 눈이 북극성을 향하도록 해놓고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북극성에 파라오의 형제가 머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집트 사람들도 북극성에 파라오들의 고향이 있고 파라오들은 북극성에서 내려와서 죽으면 다시 그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의 그 동방의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고구려에 있는 탑도 보면 동방의 파라오들도 고구려 왕도 북극성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장군청 집안에 가면 장군청이 있는데 이 장군청의 형태도 보면 7층으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만 다섯 계단이고 나머지는 다 3계단 쓰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래 2층은 기단으로 하면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 단군 신화의 3층만의 그 동물에서 사람으로 웅녀가 화신하는 그런 수리 구조가 이 지금 장군청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장군청의 꼭대기인 여기에 향당이 있었는데 이 향당 자리가 사실은 북극성이 되는 거고 칠성 자리가 되는 거고 죽은 왕은 이 향당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북극성이라는 관념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고구려에 나오는 무덤에 나오는 그 별들도 보면 고구려 무덤에는 주로 북두칠성하고 남두육성이 주로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그 별자리는 무덤에 나오는 별자리를 보시면 칠성하고 삼패성하고 이렇게 세트로 그려놨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당나라 천문도하고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하고 다르게 독자적이었고 특히 우리는 하늘의 중심인 칠성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보면 늘 칠성하고 삼패성하고를 세트로 그려놨던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국인들하고 다른 독자적인 하늘관이었고 우리는 죽어서 바로 다 칠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무덤의 천장에 늘 칠성을 그려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군 왕검 사회의 주 종교가 칠성 신앙인데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단군 왕검의 공공 세력으로 추정되는 환웅 세력으로 추정되는 공공의 문화하고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환웅은 바로 공공인데 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가 바로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오를 수 있는 신목을 세워놓고 하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에서 바로 무당이라고 하는 샤먼들이 탄생했고 이들이 가장 중시하는 종교가 바로 칠성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도라고 하는 우리 문화에 많이 남아있는 지금 소떼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소떼도 결국은 소도의 이 신성한 공간에 나무를 세워놓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단군왕검 사회 주 종교가 칠성신앙이었다는 것을 단순히 추론이 아니고 공공이라는 세력을 대입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 단군왕검 사회 주 종교가 칠성신앙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군은 환웅과 웅녀인 곰 부족인 웅녀가 만나서 단군이 태어나서 고조선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단군 신앙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단군왕검사의 주종교가 칠성신앙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걸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왜 한반도에서 곰신앙이 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